돌림판이 있습니다. 네. 자, 돌림판이 있는데 세 가지의 네. 판타지 드라마 타이틀이 세 개가 써져 있죠? 그렇죠. 네. 세 개 중에서 돌려서 나오는 팀에게 1분의 홍보 시간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생동소년에 내가 보기에 더 이상 홍보하면 결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우리 안 걸려야겠는데. 자, 알겠습니다. 돌림판을 해서 그러면 한 팀만 하는 거예요? 자,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남자분들이 한 명씩 나가가지고 돌리고요. 예? 그 걸린 드라마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준현 씨가. 예. 와, 바로. 네, 뭐. 의도했습니다. 자, 아, 그거를 제가 깜빡했네요. 이거는 특별히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셀카봉으로. 예? 아. 하기 때문에 또 이 홍보가 또 스페셜합니다. 시간은 몇 초 주시나요? 자, 1분이니까요. 1분 동안에 드라마의 결말 엔딩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네요. 네. 아, 세로로요? 아, 세로로. 네, 안녕하세요. 우주의 별이의 우주 역할을 맡은 김준면입니다. 네, 저는 저승사자 역할을 맡은 별이 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우리 드라마는 어떤 네. 내용이죠? 네, 저희 드라마는 저희 우주의 별이는 저승사자 별이가 우주를 만나면서 내 안에도 빛이 있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행복함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저승사자긴 하지만 가수와 팬의 이야기를 쓴 것과 비슷해서. 이렇게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함도 많이 느꼈고 팬 여러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드라마를 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그 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4, 따뜻한 마음인지 4, 깨닫게 되었고요. 2, 저희 드라마 정말 아또 네, 자, 룰이니까요. 아쉽지만 네. 저희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홍보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1부에 소개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2부에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의 내용과 진짜로? 진짜로? 네, 하셔야 됩니다. 3초 이상 대화가 끊기면 안 돼요. 우주별이 1화는 그런 내용이고요. 2화부터는 이제 또 우리 우주가 더 이상 얘기하면 진짜 안 될 것 같고 1화에는 저승사자 별이가 저승에서 우주를 바라봤다면 구하기 위해서 네. 있었다면 이제 2화부터는 네, 이승으로 날아오면서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네. 1화보다 더 재밌고요. 2화는 3화는 또 2화보다 더 재밌고요. 네. 파헤쳐도 정말 재밌고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충분한 것 같습니다. 16초 남았고요. 네. 또 더 해야 돼요. 밥 드셨어요? 뭐 먹었는지 얘기해줘요. 네. 저는 아침 먹고 아직 안 먹었는데 아이고. 끝나고 이제 샐러드 먹으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네. 이번에 현섭 씨가 네. 이번에 도와줘요. 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아이고. 감독. 아 뭐야? 자 3화 할게요. 아니 저희가 자 3화 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 자 총 3부작 3화를 이제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아 이거 누르면 될 거야. 아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아 그죠? 두 분도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아 그래도 되나요? 네네.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깜짝.
자, 여러분, V라이브의 하트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카메라 한 번씩 돌리세요, 옆으로. 네, 한 명씩. 아. 한 명씩.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거 BGM은 혹시 몇 등? 여기서 안 넘어가야지. 그래요. 어, 그래요. 승진 씨처럼 우리 한 번 다시 보는데 근접샷으로 이렇게 귀엽게. 네. 네. 일장 갖도록. 그렇죠. 자, 근접샷이에요. 네. 이 BGM은 왜 나오는 거지? 소근접샷이네. 어, 버피고 다 나왔어. 아이고. 네, 이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의 눈썹 자랑하고 계시는 우주대 스타님이시고요. 끝났습니다.